스님 반갑습니다. 정말 감사하고요. 스님 법문 잘 들었습니다. 저희 아이는 중학교 2학년이고요. 지적장애를 가졌거든요. 근데 이제 새벽마다 5시 일어나서 기도를 하게 되는데 한 달 조금 넘었는데 스님한테 기도문을 좀 받고 싶어서. 너희가 몇 살인데? 15살이요. 내 기도만 기도문을 받겠다는 거예요? 자기 기도하는 기도문을 받겠다는 거예요? 제가 기도하게 된 거는 애 때문이라서 애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싶고 또 저도 마음이 편안해지고 싶어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. 근데 애 키우는 게 힘들어요? 조금요. 왜 힘든데? 지적장애인 애가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하고 비교해보면 누가 지 알아서 잘해요? 우리 애가요. 근데 강아지 키우는 사람 다 힘 안 든다는데 왜 자기는 힘들어? 집집마다 다 강아지 키우면서 다 힘든다 소리 안 하잖아. 강아지 키우는 게 너무 힘들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? 아직 질문 한 번도 안 들었어요. 지적장애가 있다 하더라도 지능지수가 강아지보다는 높잖아. 어떻게 생각해요? 그거는 맞죠. 예. 근데 왜 힘들어요? 가끔씩. 안난 애기보다는 애가 지가 알아서 하는 게 많아요, 적어요? 근데 자기 갓난 애기도 잘 키웠잖아. 근데 뭐가 문제야? 어릴 때는 사실 늦된다는 생각만 하고 잘 몰랐거든요. 근데 커가면 커갈수록 그러니까 지적장애인 줄 몰랐을 때는 잘 못한다고 문제를 생각해서 힘든다는 게 이해가 되는데 이제 이게 지적장애다 하는 걸 알았잖아요. 그만하기 다행이잖아요. 그건 맞아요. 그래서 기도를 하게 됐거든요. 뭐 그 기도할 게 뭐 있어요? 그만 이래. 이거 지적 장애구나. 그래도 강아지보다는 지적 그래도 지능이 낫다. 그렇게 생각하면 뭐 기도할 게 뭐가 있어요? 가끔가다 또 아들이 지금 사춘기라서 그런지 돌발 행동도 많이 해요. 예. 당연히 돌발 행동하지. 지적 장애니까 육체적 장애가 아니잖아. 지적 장애니까. 몸뚱이는 정상적으로 움직일 거 아니겠어요? 그러니까 당연하지. 그래서 스님이 기도문을 주시면 아침마다 그걸 가지고 기도를 좀 하고 싶어서.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아이고 부처님 감사합니다. 그래도 우리 아이가 장애가 있다 해도 강아지보다 낫습니다. 이렇게 기도하면 돼요. 강아지도 수 없는 사람들이 키우는데 그러니까 그럼 이런 지적장애아들만 모아가 돌보는 데가 있어요 없어요? 지체부자유와 지적장애아 이런 사람 모아가 돌보는 데 있어요 없어요? 있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. 그러면 여러 명을 평생 돌보는 사람하고 자기 한 명 돌보는 자기하고 누가 힘들겠어요? 당연히 여러 명을 돌보는 사람이 힘들겠죠. 근데 그 사람 그 힘드는 건 사실인데 자기처럼 울고 그러지는 않더라고요. 아니 그냥 안 울어야지 했는데 근데 그 사람은 그거 돌보는 걸 의하면 돌보느냐고 나보고 기도만 달라는 사람도 한 명도 없었어요. 왜 그럴까? 그럼 차이가 뭐예요? 굳이 차이를 얘기한다면, 그럼 그건 남의 애잖아, 그죠? 자기 애 아니에요. 아닌데 이건 자기 애잖아. 그러면 그 사람은 힘들어도 나는 힘 안 들어야 되잖아. 남도 아니고 내 애니까. 근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? 딱 차이는 한 개밖에 없어요. 그 사람 돈 받고 난 돈 안 받는다는. 안 그래요? 그 사람 돈 받고 하고 난 돈 안 받고 한다고 그 차이밖에 없어요. 그래서 어떤 면에서 자기가 돈 문제예요, 그게.
쟤는 장애 돌보고 돈 받는데 왜 나는 이렇게 보는데 돈 안 주나? 그거는 절대 아닙니다, 스님. 그럼 아니라면 자기는 올 일이 없다. 설파할 일이 아니다. 그럼 우리가 특히 수녀님이 돌볼 때는 돈 받고 돌봐요? 돈도 안 받고 돌봐요? 돈도 안 받고 돌보죠. 보통 이 그걸 전문으로 돌보는 선생님이 돌볼 때는 월급 받고 돌보지만 옛날에 그런 지금 지원이 없을 때 수녀님들이 그런 사람 돌보거나 이렇게 장애시설 돌볼 때는 돈 받고 돌봤어요? 그냥 돌봤어요? 그냥 돌봤죠. 왜 어떤 사람은 돈도 안 받고 재해도 아닌데 그걸 평생 돌보면서도 우리는 그런 분을 말한다. 천사라 그러잖아. 그래 말해야 안 해요? 하죠. 근데 자기는 한 명, 그것도 남도 아니고 재해 돌보면서 눈물을 찔끔찔끔 흘리고 죽는다 그러고 왜 그래요? 알겠습니다. 그러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봐요. 내가 빚졌다. 이거는 재앙이죠. 그럴 때는 이걸 갚으려고 힘들면 기도를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? 해야 되지. 근데 누가 매일매일 나한테 돈이 100만 원씩 들어와. 그거 받으려니까 너무너무 힘든다. 이걸 어떻게 이겨냅니까? 이렇게 나한테 기도문 묻는 사람이 있어요? 없어요? 있어요? 없어요? 없잖아. 누가 100만 원 달라는 거는 죽겠다고 기도문 달라는 사람 있죠. 누가 100만 나한테 주는데 이거 받는 게 너무너무 힘든다고 왜 이겨내냐. 이런 건 안 묻잖아, 아무도. 이게 다 결국은 얻으려는 데서 오는 문제란 말이에요. 그러니까 이 아들을 내가 재앙이라고 보고 부모가 지 자식을 재앙이라고 보는 거예요. 그럼 그 아이는 세상에 행복하게 살기가 어려워요. 부모가 이 아이를 복이라고 보고 이 아이와 함께 사는 것에 기쁨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. 여러분들이 강아지 키우는 걸 재앙이라고 보면 힘들어서 어떻게 살겠어요? 강아지 그거 밥 줘야 돼, 안 줘야 돼요? 뭐부터 시켜야 돼요? 뭐도 해야 돼도 지가 좋아서 하니까 뭐예요? 강아지 키우는 게 복이잖아. 나는 그거 키우는 사람 이해를 못 하겠어. 그게 돈 들고 힘들고 시간 들고. 근데 왜 그지 돼? 그 지가 좋아가 미쳐가니까 그것도 행복의 원인이 되잖아요. 근데 그러고 돌보는 사람도 있는데 그건 내 자식인데, 그건 강아지는 내 자식도 아니잖아. 내 자식인데 강아지보다는 똑똑한데 왜 힘들어하느냐 이 말이에요. 이것을 내가 아이를 돌볼 수 있는 것만 해도 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기도 모이고 뭐가 아무 필요가 없다 이 말이야. 복인 줄 알면 자기는 복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, 재앙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생각을 안 바꾼 이상은, 즉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. 앞에 그렇게 내가 얘기했잖아. 이 아들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기도를 해도 해결이 안 된다 이 말이야. 딱 한 생각에 뭘로 봐야 된다? 긍정적으로 봐야 된다 이거예요. 이걸 재앙이라고 보지 말고 복으로 봐라. 행운이라고 봐라 이거예요. 자기가 만약 기독교 신자라면 이 아이를 극진히 돌보면 천국 가는 건 따놓은 당상이 아니에요. 따놓은 당상이고 극락은 어때요? 따놓은 당상이다 이거예요. 그런데 왜 극락 가는 일을 안 하려고 그래? 왜 지옥 가는 일만 하려고 그래? 그러니까 이것을 행운으로 받아들여라. 공부 잘하고 신체가 멀쩡하면 이웃집 사람도 좋아해요? 안 좋아해요? 좋아하지. 그런데 이렇게 지적 장애가 있고 신체적 장애가 있고 말도 안 듣고 이러면 이웃집 아줌마들은 다 좋아해요? 안 좋아해요? 안 좋아하지. 그래도 엄마는 그 아이를 좋아하고 보살펴야 되는 게 엄마예요. 이건 엄마만이 그런 거예요. 그러니까 수녀님들은 엄마의 마음을 내는 거예요. 그런데 여러분들은 쟤한테도 이웃집 아줌마 마음을 내는 거예요. 그래서 이게 힘든 거예요. 엄마 마음을 내세요. 네, 알겠습니다. 이거 울 일도 아니고 기도할 일도 아니고 아이고, 엄마 마음을 낸다. 그게 관세음보살이 되는 거예요. 이것을 복으로 받아들여라. 이거예요.
그래도 뭐 애만 보면 복이요 재앙이요? 애 보면 복이요 재앙이요? 재앙이지. 이게 복이 안 된다 이 말이야. 그러니까 복 되면 인생이 바뀌고 이게 재앙이 되는 이상은 나도 괴롭고 아이도 제대로 안 풀리지. 왜? 제 엄마가 재앙이라 그러는데 그 아이가 풀릴 리가 있어요 없어요? 없지. 천하가 재앙이라 그래도 제 엄마가 복이라 그래야 아이의 미래가 열릴 거 아니에요. 눈도 안 보이고 귀도 안 들리고 말도 못하고 그런 헬렌 켈러 같은 사람도 지 어미가 어때요? 그것을 복이라고 생각하고 극진히 가르쳤더니 그 어떤 눈 보이고 귀 들리고 말하는 사람보다 훌륭하게 됐잖아요. 근데 대다수가 다 딱 보고 이건 재앙이다 이렇게 생각해요. 지 어미가 재앙이라고 하니까 그 사람 인생이 풀릴 리가 없죠.